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새싹 멍게 비빔밥을 만들 거예요. 새싹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헹궈 체에 받칩니다. 상추 두잎을 썰어주세요. 깻잎 다섯 정도 채 썰어 놓습니다. 청양고추 3개도 송송 썰어 물에 헹궈 씨는 제거하고 꼭 짜내주세요. 멍게 6마리를 사와서 다 손질해 놨어요. 실은 그냥 생 멍게를 먹으려다가요.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으려고요. 밥 위에 씻어놓은 새싹을 올립니다. 썰어놓은 상추를 올려주세요. 깻잎도 올려주시고요. 편으로 썰어놓은 마늘을 올립니다. 고추 올려주시고요. 가운데에 멍게를 올립니다. 날치알도 듬뿍 올려주세요. 통깨 뿌리고 참기름 휙 두르면 맛있는 새싹 멍게 비빔밥 완성이에요. 요즘 멍게철이라서요. 멍게가 또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멍게를 두 봉을 사왔어요. 한 봉에 세 마리씩 들어가지고 여섯 마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해로 먹으려고 다 손질해서 놨뒀는데요. 해보다는 비빔밥이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야채들을 꺼내가지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요. 멍게 비빔밥은 정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야채만 있는 거다 넣고서는 소고기 비벼 먹으면은 한 그릇으로 너무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먹으면서 계속 입맛 돌아서요. 정말 혼났어요. 진한 향이 나는 제철 멍게로 새싹 멍게 비빔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